내가 아직도 널 사랑한다고 생각해주면 안 되나? 이거 놓으시죠, 장세훈 씨. 싫다면. 저질. 여전하네, 성깔은. 오늘은 참아줘야겠지. 굴욕적이라는 생각 들었을 테니까. 일부러 불렀어.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. 어떻게 도와줄 건데? 당신 재산 전부라도 줄 거야? 장세훈 씨는 대단히 성공했고 난 보시다시피 이런 꼴이 되었네. 나한테 당신 성공을 그렇게 과시하고 싶었어? 의도적으로 날 불러서까지? 화가 나는 건 이해하지만 날 미워하나 봐.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. 착각 좀 그만해. 관심조차 없어. 장세훈 씨, 내 인생에서 지운 지 오래니까. 서운한데 난 지난 10년간 가끔 네 생각 났는데. 한때 널 미워하고 원망도 했어. 날 버린 건 너였으니까. 하지만 잘 살기 바랬어, 진심으로. 진심이란 게 있긴 하니? 진심 있는 인간이 이런 치졸한 짓을 해? 앙심을 품었다고 솔직해져 보시지. 우리 집에 당한 게 있는데 분풀이하고 싶었겠지. 수많은 집들 놔두고 우리 집을 샀다는 게 그 증거 아니야? 앙심까지는 아니어도 가슴에 피멍 정도는 맺혀있지. 얼만큼 당해주면 돼? 얼만큼 당해줄 수 있는데? 원하는 만큼 당해줄 테니까 더러운 악연의 고리 끝내자. 난 누구처럼 자격지심 따윈 없거든. 그게 얼마나 못난 건지 10년 전에 장세훈 씨가 똑똑히 가르쳐줬잖아? 모든 원인을 나한테 돌리면 안 되지 않을까? 사람 취급 안 하고 횡령까지 덮어씌운 게 누구였더라? 그러니까 당해주겠다고. 얼마든지 당해줄 테니까 분부만 하시죠. 그래볼까? 그럼 당신 마음에 드는 헬퍼가 되도록 죽도록 노력해볼게. 참, 클라이언트한테 반말하면 안 되는 건데. 죄송합니다, 고객님. 시키실 일 없으면 오늘은 그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날 우습게 하는 건 여전하네.